책 이름이 모든 것은 사소하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건다. 그래놓고 모든 것은 사소하다. 그 어떤 일도 사소하다. 하찮다 이 말이야. 하찮다. 그 하찮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그 크게 생명 걸 거 없고 마음 끄달릴 거 없고 마음 쓸 거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 책 저기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썼는데 그분이 참선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건다 해놓고 모든 것은 사소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건 없다 따지고 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은 없다 궁극적으로 내 생명마저도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게 아니다. 언젠가 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뭐 오늘 가나 내일 가나 그 크게 그 마음 쓸 거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면 정말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에도 아주 그 애착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다 그 소중함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우리 예불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향, 정향, 해향 그렇죠. 그 계정해 사막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지킨 것 그게 계야. 안 지키면은 찜찜하죠. 마음에 걸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얼른 숟가락을 들고 보니까 아니,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선배가 또 있어. 그 순간 벌써 마음이 찜찜한 거야.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지켜야 할 것, 안 지켜야 할 것. 이런 거 제대로 알면은 그게 말하자면은 개입니다. 그런 걸 잘 알아서 하는 게 그게 개예요. 그래 개정해 그런 선정과 지혜 선정은 늘 마음이 안정돼 가지고 늘 마음이 안정돼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해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함으로서 분별을 잘 일으킵니다. 옳고 그런 것을 잘 알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 사막을 통해서 뭐라고 계향, 정향, 해향, 다음에 해탈향이죠. 해탈향. 그런 세 가지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장애로부터 해탈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탈 직연향이야. 그걸 오분 법신향 그래요. 그 다섯 낱말 속에 불교가 전체 다 들어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이 그 속에 다 있어요. 해탈 직연은 뭐냐. 내가 해탈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해탈하도록 권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 그것이 보살행으로 해탈을 나누는 일. 그게 해탈직연입니다. 그렇게 다섯 마디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께 예불을 할 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먼저 착 이렇게 불교의 중대한 그런 그 목적을 그렇게 읊조리고 그 정신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탈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홍명 대복장이다 그랬어요. 큰 아주 그 창고 갈물이 되어 있는 창고를 복장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많이 묻혀 있다. 금이 많이 묻혀 있다. 뭐 석유가 많이 묻혀 있다. 뭐 철이 많이 묻혀 있다. 요즘 뭐 아주 그 비싼 그 금보다도 더 비싼 그런 그 물질도 요즘 많이 알려져 있죠. 말하자면 부처님 이름이 이러한 이름을 가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대복장이야. 마음의 그런 어떤 그 비밀 창고는 없는 것이 없어. 그 다음에 홍명 해탈지다 그랬어요. 혹은 해탈의 지혜다. 해탈지견. 직연이란 말이나 지혜지자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해탈하게 해주는 것.
우리의 보통 그 마음으로 마음 끓이면서 괴로워하는 것은요, 전부 그 사소한 일에 애착하고 사소한 일에 걸리고 그래서 마음을 끓이고 마음에 애착하는 거지 별거 아니야. 그 아무도 지나놓고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가끔 그 내 어릴 때 경험을 그 말씀드렸는데 그 어릴 때는 그 구슬치기 또 딱지치기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릴 때는 그거 가지고 놀 때는 그보다 더 값지고 더 소중한 건 없어. 집보다도 더 소중해. 예. 집 한 채보다도 더 소중한 게 구슬이고 딱지야. 그런데 그때는 그거 하나 둘 가지고 막 그냥 코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친구들하고. 서로 옳다 그러다 니 거다 내 거다 하고 그러던 것이 어느 날 자기 소지품 있는 데다가 아주 소중하게 그걸 감춰놨던가 봐. 그 세월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흘렀어. 흘러가지고 그 소지품 있는 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구슬이 있고 딱지치기가 잔뜩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왜 이런 하찮은 것, 이 사소한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이걸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간수하고 있었는가. 그래가지고 시위통에 버리면은 형도 알고 부모도 알 것 같아서 그것도 또 한 번 창피를 당하니까 몰래 그것을 주머니에다 전부 넣어가지고 갔다가 저기 먼 데다 갔다가 다른 사람 눈에 띄지도 않게 갖다 버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나중에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 됐어. 우리도 나이 들었다고 철든 건 아니야. 나이 들었다고 꼭 철든 건 아니라고. 진정 철이 들었을 때는 그 철들기 전에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것들 그거 사실은 정말 생각해보면 딱지나 구슬처럼 하찮은 것입니다. 그렇게 애착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럽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보해탈 또는 해탈지 이렇게 이제 해탈의 지혜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것. 그래서 좀 후련하게 시원스럽게 자유롭게 사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얻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이 제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중요하다. 모든 것은 사소하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그렇게 아주 단호히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은 정말 달이 구름을 벗어난 듯이 구름 속에 가려있던 달이 확 벗어나 버리듯이 바람 한 줄기에 구름이 다 날아가 버리고 환한 달빛이 천지를 다 비추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홍명 과거장이며 이건 이제 뭐 과거 우리는 사실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돼요. 우리가 그동안 환경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환경 공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오늘의 환경 공부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내일의 환경 공부가 있고 앞으로 또 금생의 알뜰한 공부를 통해서 다음 생에 아주 영리하게 청량하게 그리고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만반장 불거요 유유 없으시니라. 만반장 불거요. 만 가지를 가져가지 못해 유유 없으시니라. 오직 내가 지은 엄만이 따라간다. 엄만이 따라갈 뿐이다. 다음 생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은 업이 환경 공부한 이 업이 따라갈 뿐이야. 그래서 머리는 청명하고 생각은 반듯하고 누구든지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배려하고 싶은 그런 그 보살의 마음이 꽉 차가지고 어디 가도 환영받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홍명 보광명이다. 아주 보배 광명이다. 우리 마음의 그 빛은 그야말로 보배 광명입니다. 보배 광명.
함부로 방황하지 마시고 잘 잘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황하십시오. 불교에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많이 있고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권하고 있는데 딱 한마디만 들려면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가 뭡니까? 배려하는 마음이요. 배려하는 마음. 사람이 10명인데 계란 10개 삶아놓고 5개 지 혼자 다 먹어버리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건 불교라고 할 수가 없지. 예. 딱 그것만 내가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다 그런 실수해요. 많이 합니다. 실수하고도 실수한 줄도 모르고 넘어가서 그렇지. 예. 집안에서나 뭐 인간관계에서 찌그럭거리는 일들이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배려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요, 뭐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라. 그래서 출가한 사람들의 행자실, 처음에 출가하면 행자실에 하심이라고 하는 글자를 다 벽에다 걸어놨잖아요. 행자실에 가면 무조건 하심이라고 걸려있습니다. 내 마음을 낮춘다. 내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딴 사람에게 먼저 배려한다 이 뜻입니다. 그게 보시예요. 보시하면 먼저 뭐 돈부터 떠올려가지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 좀 바꿔야 돼요.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은 또 경제적인 어떤 그 힘을 베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에게 그 좋은 일이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늘 마음에 부담이 오니까. 왜냐하면 생활이 필요하니까. 내가 전번에 스님들 강의할 때 그랬어요. 그 주지하는 사람에게 불교 뭐 배우지 말고 차장사하는 사람에게 차 배우지 마라. 왜냐, 차장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차에 있는 걸 팔기 위해서 차를 가리키고 주지는 사찰 운영을 위해서 불교를 가리킨다. 경전에 있는 대로 안 가르친단 말이야. 그건 내가 주지가 돼도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그 스님들인데 그날 한 120명인가 모였나. 한 달에 한 번씩 오잖아. 그래놓고 보니까 자꾸 마음에 걸려. 그 주지가 여럿이거든요. 120명쯤 오는데 한 60, 70명은 주지거든. 그래서 또 내가 그 얘기 했습니다. 어느 절에 내가 한참 젊을 때 건강할 때 법회를 많이 다녔는데 가면은 꼭 주지 스님인데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하고 묻는다. 또 내 경험으로 어느 절에 가서 내 마음대로 법문했다간 다시는 법회 초청 안 하더라. 어느 절이라고 내가 지적할 수는 없어. 그게 한 한 20년 전에 한번 초청받아 갔는데 아주 큰절이야. 신도도 많고. 근데 다시는 안 와. 다시는 법회 해달라는 주문이 안 와. 그래, 그다음부터는 내가 꼭 주지스님인데 물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그러면 꼭 집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신도 분위기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요. 잔뜩 그 주지스님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초치는 소리 해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다고요. 절 운영하다 보면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주지에게는 불교가, 바른 불교가 나올 수가 없다. 사찰 운영을 염두에 두고 불교를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차장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팔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를 가르친다. 꼭 같이 이야기를 했지. 그 주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보광명, 이세간, 그 다음에 이세간이라고 있네요. 홍명 이세간, 세간을 떠난다. 그 환경에는 이세간 품이 있어요. 세간을 떠나는 품. 그게 사실은 뜻은 입세간이야. 들어갈 입자. 그런데 왜 이세간이라고 했냐. 세간을 떠난 듯이 세간에서 살아라. 철염상경이라고 하죠. 연꽃을 항상 더러운 물에 있지만 늘 깨끗하잖아.
그렇다고 더러운 물을 떠나버리면 연꽃이 필 수가 없어. 더러운 물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기는 깨끗한 향기를 뿜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교는 꽃 한 송이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게 이세간이고 입세간입니다. 세간에 떠난 듯이, 세간을 떠난 듯이 세간에서 살아라. 그리고 여기는 이세간 했는데 내용은 입세간입니다. 들어갈 입장. 홍명 무해지며, 내가 환경 공부를 쭉 이렇게 요즘 강설책을 쓴다고 어느 때보다도 야무지게 한 글자 한 구절 안 빠뜨리고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하면서 이제 써나가는데, 이세간 품이 좋아요. 기가 막히게 좋아. 그게 7권이나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완전한 아주 최상승의 경전이야. 아주 수준 높은 경전이 이세간 품 7권입니다. 그 이세간 품만 가지고 법회를 열어도 아주 그 좋은 법회가 될 그런 것을 느꼈어요. 홍명 이름이 무해지다. 걸림없는 지위, 걸림없는 땅이다. 그 이제 부처님의 이름이고 또 우리의 참마음자리니까 또 정신장이다. 홍명정신장. 청정한 믿음의 창고다. 청정한 믿음. 홍명신부동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참마음자리는 한편 천변만화하면서 한편은 여여부동이야. 여여부동. 여여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시등 백억만 가지가지 명호를 영제 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별지견케 하시니라 각각 다르게 알게 한다. 그 다음에 동남방의 십종 명호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 동남방의 차유세계하니 이름은 요익이다. 우리는 이익이란 말이 상당히 익숙한데 환경에서는 요익이라고 이익이란 말 대신에 요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넉넉할 요자 이익할 익자. 그 이익을 줘도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환경 얼마나 풍성합니까? 입만 벌렸다면 백억만이고 불가설 불찰 미진수고 그렇습니다. 요익이에요. 넉넉하게 이익 주는 거예요. 이익을 줘도.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때도 시원스럽게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이 전혀 부담 느끼지 않도록 아껴가면서 줄 듯이 말 듯이 쭈빗쭈빗 하면서 주면은 받는 사람도 저렇게 아끼면서 줄 게 뭐 있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서로가 찝찝해. 서로가 찝찝하면 그건 이제 좋은 배려가 못 되는 거죠. 여래가 어피에 거기에서 홍명 현 광명이면 광명을 나타내며 혹은 이름이 진지 모든 것을 다 하는 지혜며 그렇습니다. 마음작용이에요. 혹은 이름이 미음이며 아름다운 음성이며 아름다운 음성은 음성이 좋다고 해서 물론 뭐 소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내용이 좋은 말 마음이 담긴 말, 환에어 그러잖아요. 내가 그전에 일본에 갔을 때 아주 조그마한 그 음식 값이 천엔 미만이야. 그때 그 우리 박양 스님하고 그 일본에 그 처음 가서 여행할 때인데 전부 300원에서 500원 그 정도에서 500엔, 그 정도에서, 한 끼 식사를 했어요. 500엔 넘는 것은 절대 그 스님이 들어갔다 도로 나와. 비싸다고 안 먹고, 뭐 들어갔다고 안 먹고. 한 끼 음식을 해결하는데 그때 따라다니는 스님이 한 너댓 명 됐거든. 그런데 몇 집을 들어갈라 하는지 나중에 내가 안 들어가서 너끼리 결정해서 나중에 통보해라. 다리는 아프고, 그랬다니까 안 들어가고 난 있었어.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창피하고. 그 한 30년 전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자주 그 얘기를 하지.
그, 거기에 끌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화한 에어라고 써붙여놨어. 그게 우리 그 무제 7시에 들어있잖아요. 재물 안 들고 보시하는 일곱 가지. 화한, 아주 화기 넘치는 얼굴 모습. 그리고 마음이 담기고, 친절이 담기고, 사랑이 담뿍 담기는 그런 말씨. 그게 미음입니다. 음성이 곱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고, 뭐,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그 좋은 일은 친절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친절하게 하는 것. 그러면은, 저절로, 그, 장사는 됩니다. 홍명 성근이며, 혹은 이름이 수승한 뿌리며, 수승한 뿌리며, 아주 훌륭한 근본이다. 혹은 이름이 장엄계며, 장엄의 일산이며, 혹은 이름이 정진근이며,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근본이며, 혹은 이름이 도분별피안이다. 분별피안에 이르다. 또 혹은 이름이 승정, 아주 수승한 선정. 선정도 함부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선정. 혹은 이름이 간은사, 말이 간단한가. 간단한 말. 그렇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상대가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하는 말이 그게 좋은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간단 명료하고 상대방이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참 한 시간을 뭘 이야기해도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딱해. 그렇다고 그걸 뭐 그 사람 그 언어의 습관이 되어놔서 당장에 뭐 윽박 지르고 뭐라고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그냥 참고 듣느라고 애를 먹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참 그 자존심 상하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입니다. 간 은사 홍명 지혜해 지혜의 바다 하시니 이와 같은 등이 백억만이 가지가지 명호를 영재 중생으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알고 보게 하시니라. 선한방의 십종 명호라. 모든 불자들이 이 사바세계 선한방의 다음에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선소라. 이건 이제 아주 그 적다, 간소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간소하다. 고울 선자에다가 이제 적을 선자 소자지만은 아주 간소하다 하는 그런 의미죠. 여래가 어피에 홍명 모니 주며 모니 모니란 말은 이제 석가모니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 현자 또는 성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홍명 이름이 구중보며 여러 가지 보물을 갖췄다. 우리 마음 마치 좋은 보물을 많이 갖추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보물창고도 우리 마음의 보물창고 많지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야말로 구중보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작용은 그야말로 마음 잘 쓰면 관세음보살도 되고 지장보살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문순도 되고 보현도 됩니다. 그런 보물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육바라밀과 사서법과 사무량심, 인위예지, 사단도 본래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참 구중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온갖 보물을 다 갖추고 있어요. 친절도 갖추고 있고 사랑도 갖추고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그것 좀 아끼지 말고 내서 쓰세요. 아끼지 말고. 그 아껴뒀다가 뭐 합니까? 쓰면 쓸수록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쓰면 쓸수록 빛납니다. 자꾸 많아져요, 또. 그런데 마음에 있는 보물을 인색하게 쓰지 아니하면은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친절하게 하고 싶은데
그 이제 마음이 썩 내키지가 않은 거야. 마음에서 꼭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친절하게 말을 못해. 어쩌다 친절하게 말하면 이 사람 오늘 돌았나. 그 소리도 또 겁나고 돌았다 하든 말든 간에 친절하게 하더라. 인생 멀지 않아요. 인생 그렇게 멀지 않아. 어쨌든 친절하게 정말 배려 잘하고 마음 담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가지고 있잖아요. 중보, 구중보잖아. 온갖 보물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할게요. 뭐 친한 사람끼리 뭐 창피할 게 뭐 있습니까? 창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설사 잠깐 창피하다 하더라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려요. 홍명 새 해탈이며 혹은 세상에서 해탈, 세속적인 일에서 다 벗어났으며 혹은 이름이 변지근이며 두루두루 널리 아는 근본이며 혹은 이름이 승은사, 아주 수승한 말, 아주 훌륭한 말, 뛰어난 말, 승자는 참 좋은 말이에요. 수승하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훌륭한 말이며. 그래,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요는 습관들이라는 일입니다. 그걸 이제 업이라고도 하고, 습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하기 시습지면 불역이로. 공자도, 그 천하의 성인 공자도 첫마디가 그랬잖아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지면 불역이로. 첫마디가 그거예요. 그 훌륭한 공자님께서, 만 중생에게 던지는, 말씀 중에 첫마디가, 좋은 거 잘 배워서 그걸 때때로 연습하라. 연습하라. 계속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습하라. 그러면 기쁨은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하기 시습지면 불행이야. 참,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홍명 명요건이며, 요견. 밝게, 알고 본다. 밝게 알아본다. 승은사 잘 기억해 두십시오. 승은사. 수승한 말. 수승한 말. 훌륭한 말. 환애어. 화기 넘치는 얼굴과, 사랑과 배려가 담긴 그런 말씨. 그게 승은사입니다. 홍명, 명료견, 밝게 본다, 명료하게 본다. 홍명, 근자재, 근본이 자재하다, 뿌리가 자유자재하다. 홍명, 대선사, 부처님을 대선, 그래요. 큰 신선, 큰 신선의 스승이며, 홍명, 계도업이며, 계도하는 업이다, 그랬어요. 열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계도하는 업이며, 혹은 이름이 금강사제다. 그 부처님은 중생을 평생 계도해주다 볼 다보는 분이죠. 부처님의 업은 계도업이야. 중생들의 막힌, 또 번뇌에 찌든 그런 마음을 열어서 인도해주는 것이 부처님의 본업이라. 아주 그 부처님의 업을 잘 표현했네요. 계도업이다. 그저 열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게 업이다. 홍명 금강사자다. 금강과 같은 사자다. 사자신이 이와 같은 등 백억만 가지가지 명호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별 지경케 하시니라. 각각 보고 알고 보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서북방의 십종 명호입니다. 모든 불자야 이 사바세계 서북방에 다음에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환이라. 아, 좋은 세계네요. 세계 이름이 환이라. 열애가 업해 거기에서 혹은 이름이 묘화취며 아주 아름다운 꽃무더기다. 아름다운 꽃무더기다. 그렇죠. 부처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부처님은 그렇습니다. 꽃무더기예요. 꽃이라 할 사람 없죠. 근데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잔뜩 쌓여있다, 꽃무더기. 혹은 이름이 전단계다. 전단향,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
그 전단향나무로 만든 일산이다. 전단기면. 혹은 이름이 연화장이다. 연꽃의 창고다. 연화장. 부처님 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면은, 정말 연꽃처럼, 이 세상에 몸을 적시고 살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꽃 피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홍명 초월 제법이다.